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밥. 오뎅. 메추리알. 부대찌개입니다. 아, 오뎅. 오뎅. 아이고, 이거 치워야지. 또 뜰까? 오뎅. 오뎅. 메추리알. 아, 장조림. 장조림. 계란이 안 보이는 것 같다. 어쨌든 간장조림. 부대찌개. 짜잔. 좋습니다. 아, 게임이요. 여태까지 게임했습니다. 밥 먹으려고. 오늘 라면이 땡겨가지고 라면을 사러 갔는데 편의점 문이 닫혀 있더라고. 그래서 라면을 집에 있는 거 먹을까 했거든요.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. 좀 애매할 것 같아서. 아, 방송 치작치간 나와있죠. 치작하다네. 이거 마무리 되었습니다. 돌아다니질 않는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요? 아, 요새 라면 두 개에 밥. 요새 요 정도 들어가야 되더라고. 아, 요새 자꾸 많이 먹다 보니까는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. 밥도 사실상 음식점에 한 1.5, 2 거의 그렇게 되니까. 아, 최근에 먹방 한 2회차 있었는데, 그걸 찍었어야 됐는데. 나 방송 안할때밥 먹어가지고. 굽네 치킨, 갈비 전어하고, 뭐죠?
진짬뽕 했어야 됐는데. 아, 수익 얼마 나오는지 당연히 비밀이지, 뭐. 아쉽습니다. 아, 그 의자요? 괜찮아요. 이 의자를 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. 첫 번째, 원래는 이렇게 베개 없나? 베개가 있어야지. 이게 높낮이가 맞아요. 그래서 딱 이렇게 키보드를 만들 때 여기의 느낌이죠. 그것도 좀 멀리했죠. 그리고 등을 기대고 싶어가지고. 구매하였지요. 아, 그렇습니다. 아, 허니두님 산다면서 안 샀습니까? 아, 안 샀군요. 아유, 무섭네. 어서 오세요. 아, 이거 허리 받침, 허리 받치는 거예요? 근데 뭐 힘들 게 있나요? 요거 있어요. 이거 보입니까? 이거 움직입니다. 근데
허리 받침 됐거든. 밥 다 먹고요. 드라마 하나 좀 보고 영상도 업로드는 해놓고. 아유, 너무 많이 봤다. 어서 오세요. 은근히 많네. 아, 그렇습니까? 아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전부지. 이건 보았어요. 이건 모르겠어. 이거는 이게 산 것 같아. 제 생각입니다. 이건 아마 덜어놨을 겁니다. 그치? 맛순이 장조림이 제일 맛있고, 두 번째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. 이유는 무엇일까? 소스가 이상한 것 같아요. 오뎅 소스가 좀 이상해. 무슨 맛이냐,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대. 무슨 맛이라고 그러지 이거를? 소스가 이상해. 좀 이상해. 맛은 괜찮은데 소스가 좀 이상해. 소스 맛이 있어. 그게 맛인데. 그 달콤도와 그런 거 다 있잖아요. 그렇죠? 그건 다 괜찮은데 뭔가 맛이 이상해. 그 맛이에요. 그 지포 같은 거 있잖아요. 지포 같은 거. 그거 양념할 때. 그 맛이 느껴져. 그 소스 맛이, 그 맛이 느껴져요. 아, 무슨 양념이라고 그러지? 지포 자른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뭐라고 그러지? 지포 자른 것처럼, 아, 뭐라 그래야 되지? 지푸라기 같은 지포 있잖아. 그렇게 자른 거. 오징어 채 같이? 지포 같은? 이름 알았는데. 그 소스의 그 맛이 느껴졌어. 어딘가의 조합이 좀 별로인 것 같아. 그 소스의 느낌이거든.
그 소스의 아니 맛이 아니라 그런 오뎅이 아니라 그 맛 그 소스의 맛이에요. 그거 봐. 아, 제가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네네. 아, 다 먹었나? 아, 맞아요. 물렸어. 확실히 이 시간대 방송을 하니 아침 아닙니까? 밤부터 있으니까 조용하니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게 제법 개인적으로 조용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달아? 간장 맛이? 아, 유튜브 구독하시면은 먹방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91회 차인가 지금이? 더 넘었나? 아, 요거 안 되나? 몇 회 차더라? 93회 차네. 아, 트위치는 아직 계획된 게 없습니다. 아, 먹방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